안녕하세요. 구연모 TV의 구연모입니다. 여러분, 제가 손녀에게 가끔 하잖아요. 이제 우리 손녀가 만 네 돌이 지났어요. 여태까지는 여름에 그 수영장 가잖아요. 그러면은 막 그 개 튜브를 챙겨서 가느라고 짐에 넣어가지고 가면요. 그것도 꽤 부피가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가지고 막 바람을 넣어야 돼요. 요즘에 또 엘사를 좋아해가지고 엘사 그림 있고 핑크색. 막 튜브 막 바람 넣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수영장에 가가지고 수영을 했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4돌이 되니까 뭐 이것저것 참견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 보니까 깊은 수영장이 있는 거죠. 어른들이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주아가 자기가 거기 가서 수영을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아야, 거기는 어른들이 가는데 엄청 물이 깊어. 너 못 가. 그랬더니 이 튜브 가지고 가면 안 되냐는 거죠. 근데 거기 수영 관리하는 분이 이 튜브를 가지고는 거기는 못 들어간대요. 그 튜브가 있으면 여기 어린이들이 노는 그곳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자꾸 거기를 해보고 싶대요. 그래서 그러면 구명조끼 입고 한번 할머니가 수영을 가르쳐 볼게. 너 한번 배워봐. 근데 좋대요. 그리고 이제 그 깊은 곳으로 갔거든요. 완전히 긴장을 해가지고 애가 경직이 돼서 얼굴까지 굳었어요. 절대 할머니가 너를 놓지 않을게. 할머니를 믿어봐. 그래갖고 이제 저는 키가 다니까 아슬아슬 닿거든요. 우리 주아를 데리고 구명조끼를 입혀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하나씩 둘씩 이제 저가 발을 띄면서 걔를 했어요. 근데 얘가 재밌나 봐요. 발이 안 다니까 밑에. 한참을 제 손을 꽉 짚고 있다가 할머니 한 손을 놔보래요. 한 손을 놨죠. 그리고 한번 잠깐 이쪽 손도 놓을게. 넌 절대 안 빠져. 구명조끼 때문에. 드디어 한 몇 분이 지나가지고 제가 양손을 다 놨는데요. 자기가 구명조끼를 입은 채 팍 발버둥을 치면서 그 깊은 수영장에서 그 뜨는 기분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얘가 착각을 한 거죠. 자기가 이제 수영을 할 줄 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 구명조끼 때문에 물에 뜨는 걸 모르고. 그러더니 흥분을 해서 할아버지 와봐라, 엄마 와라, 아빠 와라, 자기를 봐라. 엄청 신이 났어요. 그러더니 이젠 작은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큰 수영장에서만 놀겠대요. 우리도 신났죠. 그냥 막 수영장 가자고 갔다 왔고 졸르는 거에 또 가자고 재밌었나 봐요. 한 2주 후에 이제 다른 호텔 수영장을 또 데려갔어요. 우리 다 그때 이제 기대를 하고, 어머, 이제는 얘가 한번 해봤다고 처음부터 어린이 수영장을 안 들어가고 구명조끼 딱 입고 어른 수영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예 이제는 그 수영장 위에서 안으로 점프도 해요. 풍덩하고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수영 선수다, 너 돌고래다, 우리가 막 칭찬을 해줬거든요. 얘가 막 으쓱으쓱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우리 주아가 이제 누워서도 할 줄 아는 거예요. 이제 누워서 하늘을 보고, 구명조끼는 당연히 입었죠. 그래서 우리가, 야, 얘 엄청 똑똑하다. 어떻게 수영을 잘할까?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여름이 끝날 무렵에 저희 안성의 농장이 있거든요. 그 농장에 보면 요만한 이제 수영장 조그맣게 할아버지가 만든 데가 있어요. 야, 여기서 수영을 하자.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큰 수영장이 아니니까 물을 받았는데, 우리끼리 노는 거니까 이제 물을 성인의 저의 이제 허리춤까지만 받은 거예요. 그리고 주아야, 너 수영 잘하지? 너 돌고래지? 수영 선수지? 자, 이제 해봐. 그래갖고 이제 구명조끼를 딱 입혀줬거든요. 그러니까 주아는 이게 이제 여기까지 차는 거예요. 물이 가슴까지. 어머,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수영을 잘하던 애가 수영을 못하는 거예요. 할머니 못하겠어요. 할머니 못. 너 그때 깊은 수영장에서 누워서도 했잖아. 너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한참 혼자서 왔잖아. 제가 딱 그 이유를 알았어요. 주아 발이 닿는 거예요, 바닥에. 주아가 발이 바닥에 닿으니까 그 발을 띄우는 게 너무 공포스러워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성인 수영장에 풍덩 들어갔으면 아예 발이 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발버둥을 쳐서 어쨌든 할머니 쪽으로 와야 되고, 어쨌든 누워서도 해야 되고, 혼자 힘으로 해야만 하는데,
자기가 조금만 쓰기만 하면은 발바닥에 수영장 바닥에 딱 닿으니까 굳이 여기서 그 무섭게 발을 뛸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날 결국은 발을 안 뛰더라고요. 끝까지. 자, 발이 닿았기 때문에 주아는 그날 수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아주 이거랑 비슷한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LA 살 때예요. 저는 자동차 면허가 있는데 100점 받았어요. 면허 시험에서는. 그런데 면허 시험에서만 100점 받은 거죠. 그리고는 한 번도 제가 운전을 안 하거든요. 제가 겁이 많아서. 항상 저희 남편이 운전대를 잡고 저는 그 옆에 앉았는데요. LA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살때 우리 남편이 한 일주일 동안 어디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없으니까요. 세상에 제가 그 초능력으로 일주일 동안 애들을 태우고 학교에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마켓도 가고 장도 보고 교회도 가고 이걸 제가 세상에 그큰 굉장히 좋은 차는 아닌데 굉장히 컸거든요. 올스모빌이라고 아주 아주 옛날 구식 차인데 얼마나 앞뒤가 길었는지 몰라요. 그 차를 끌고 제가 파킹을 하고 그러고 다녔다는 거죠. 근데 일주일 만에 남편이 딱 돌아왔거든요. 남편을 보는 순간 그때부터 운전을 못 하잖아요. 지금까지. 저는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할 때요. 정말 능력이 뛰어나고 저보다도 더 능력이 훨씬 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많은 이유를 제가 생각해 보면은요. 그 이유 중에 상당 많은 부분이 첫 번째, 발이 닿아서. 두 번째, 남편이 돌아와서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돌아갈 곳이 있는 거죠. 한마디로 기댈 곳이 있는 거죠. 굳이 이 사업을 해가지고 내가 뭐 여기서 성공하지 않아도 뭐 하다가 적당히 해보다가 안 되면은 아유 뭐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남편이 벌어다 주는 월급이 있고 뭐 이렇게 뭐 아니면 내가 했던 그 직장에서 나를 또 오라고 하고 내가 돌아갈 직장이 또 있고 내가 무슨 면허가 있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오히려 능력을 다 발휘도 못한 채 아주 작고 사소한 어떤 도전이나 문제에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자, 1973년도 10월 13일. 그날, 우루과이에 럭비 선수 45명을 태운 비행기가 안데스 산맥에 추락을 합니다. 이때 승무원 전원이 사망을 해요. 이 비행기에서 27명이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산 위에 고립이 되거든요. 근데 그산 위에 얼마나 한낮에는 태양이 뜨거운지 정말 살이 익을 정도의 뜨거운 태양과 밤이 되면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낮엔 너무 뜨겁고 밤에는 얼만큼 춥고 이런 악조건 속에서 공포에 떨면서 이 27명이 구조를 기다렸어요. 그 구조를 기다린 지 8일이 되는 그날에 이 27명은 너무너무 비극적인 소식을 그 단파 라디오를 통해서 듣죠. 그 라디오에서 아주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가 이겁니다. 생존 가능성이 전무하고 너무나 기후가 악천후기 때문에 더 이상은 수색을 할 수가 없다. 이제 수색을 중단한다.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마 영화로도 나왔을 거예요, 이 스토리가요. 72일 후에 27명 중에서 16명이 살아서 돌아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살아서 돌아와서 한 말이 있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구조를 포기했다는 뉴스 때문이었다. 그 뉴스 이후로는 스스로 내가 나를 구조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이 생환한 사람들의 이 메시지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요즘에 모든 분들이 다 어렵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 어렵죠. 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 같은 시기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너무 어렵기 때문에
도와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스스로 나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것은 아닐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발이 안 닿아야 수영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없어서 어딜 가야 제가 운전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바로 지금이 어려운 시기에 바로 여러분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바로 적기가 아닐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가슴 벅차게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